여기 등록증만 넣어놔져 있어요. 검사는 내년이니까 내년에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랑 집에 이제 허가증 날로 이제 우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요 등록증이랑 허가증이랑 그다음에 사장님 신분증 챙기셔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만드시면 돼요. 만들었어요. 벌써 만드셨어요? 내려가서 차 보시면서 제가 그 다음 절차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럼 대전으로 바로 내려가실 거예요? 네, 대전. 역시 이제 차 빌릴 시간은 아니라 평택까지는 좀 밀릴 겁니다. 이 화물차들이 항상 그걸 다니는 길이라 네. 평택까지만 가시면 금방 가실 거예요. 저기 대전 단바로 네, 바뀌었고요. 여기 등록증만 넣어놔져 있어요. 검사는 내년이니까 내년에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랑 집에 이제 허가증 날로 이제 우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요 등록증이랑 허가증이랑 그다음에 사장님 신분증 챙기셔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만드시면 돼요. 만들었어요. 벌써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사진 좀 이쁘게 찍어서 저한테 문자 좀 하나 보내놔주세요. 사진만? 예, 네, 사진으로 그냥 이쁘게 좀 찍은 거 있으면은 내려가서 해주셔도 돼요. 그러는데. 명함 사진밖에 없는데 사진이 사업자 등록증 사진 만드신 거 사업자 등록 사진이요? 네 사업자 등록증 만드셨다면서요? 네. 아 등록 사진 예, 네, 예. 네. 주인 사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사진 어? 내 정지가 아니야? 보조금 카드 만들겠어요. 아 유료카드 연락 와가지고 만드셨어요? 네. 요거를 출력을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집에 내려가셔서 놓고 이렇게 핸드폰 딱 맞게끔 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료카드 놓고 신청하셔서 다 하셨다고 하니까, 뭐,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없어요. 뭐, 다 됐잖아요, 서류적으로. 네. 운전이 뭐, 탁송하셨었죠? 예? 네? 예전에 탁송하셨었나요? 잠깐. 아, 잠깐? 아, 운전은 뭐 자세히. 네. 운전을 도와드리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돈 많이 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로 쭉 나가시면 돼요. 아, 예. 네. 조심하세요. 짜라짜라짠. 자, 여러분. 지난주에 대전에서 오셔서 1톤 영업면허 뭐 포함해서 영업면허 뭐 달려있는 차 결정을 하시고 오늘 이전이 다 끝나서 이렇게 출고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고하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